아유, 꼭내 얘기를 해야 돼. 아유. 우리 아버지는 성적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관심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성적표 밑에 달려있는 인성 기록이지. 그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내가 초등학교 때, 정확히 국민학교 때, 우리 때는 수우미양 가로평가였거든. 본적 있을 거야. 수우미양가. 근데 내가 올수를 받았어요. 야, 도대체 난 어떻게 보냐? 얘 올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가져갔지, 이렇게. 발랄하게 가져갔지. 난 그것만 봤거든. 수수수 이렇게 떠가지고. 집에 딱 가져갔어. 이게 3학년 때인데. 아빠 딱 보더니, 아빠가 딱 보더니 막, 막 울라고 그래, 막. 오, 아들! 막 이러면서 막. 막 씹어먹을 자세요, 막. 와, 뭐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빠가 약간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뭐 떡볶이? 뭐 이러면서. 딱 이랬단 말이야. 아, 오케이. 오늘 떡볶이 먹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내 엄마가 일하시다 늦게 들어왔거든. 여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정한이 성적표 나왔어. 딱 그런 거여서. 아, 또 이제 어깨 또 이렇게 뽕 들어가갖고 어머니도 한번 보시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봐보시죠, 딸이. 보자마자 이 쌍놈의 새끼. 딱 그런 거야. 아니 수미한가밖에 없는데 올순데. 그 봤더니 밑에 선생님이 몇 마디를 써놨는데 약간 애매. 약간 뭔가 애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졌냐면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써있어. 협동 정신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소간 배려는 부족함. 이게 뭔 말이야? 아니, 협동을 하는데 리더 역할을 하고 싶은데 배려를 안 해. 이게 뭐야? 엄마 딱 보더니 이씨 하면서 막 일로 와 하면서 막 똑같은 걸 봐도요. 문석이 달라. 해석이 다른 거야. 오케이?